아,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3월 13일 베트남 현지 시간은 17시 58분입니다. 우리나라 현지 시간은 19시 53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다낭 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쪽 후에 쪽으로 약 2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. 아, 지금 날씨는 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같이 온 저희 일행들하고 이쪽에서 오늘 잠시 좀 들려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팀들은 일반 가족팀에서 한 6명 정도, 그 다음에 개인에서 4명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와 있고, 현재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여기 현지 가이드입니다. 우리나라 이제 가이드는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해서 같이 참석을 못 했고, 오늘 이참에 같이 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. 다 찍으세요. 네. 지금 이제 저희가 잠깐 좀, 네.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잠시 이제 저기 와서 쭉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고, 앞에 이제 저희 가이드분이 사실은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네, 그 가이드분께서 아직 한국말을 그렇게 잘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이제 절에 잠깐 와 있습니다. 이쪽은 이제 뭐 이쪽 보니까 하나하나 모두 포함해서 한국 많이 와 있습니다. 이게 또 유명하고 시간이 오늘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라 저희가 많은 거는 좀 예. 기대할 수 없습니다. 양식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렇게 약 8층, 네. 8강. 네. 아, 화장실? 예, 네, 정도 구조를 가 있고, 이제 화장실 가실 분 가시라고 하는데. 또 이제 가이드분이 진짜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하셔가지고, 저희가 설명 듣는 것들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까 이제 내용에서 저희가 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, 이게 금송인가 그걸 거래 아마 우리나라 비슷한 예. 예, 지금 이제 뭐 거의 식사 시간도 됐고 가까이 와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대한 내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일행들이 예, 상당히 좀 지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약간은 좀 어두운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쭉 보고 저쪽에 아오자이 부분도 있네요. 향이 여기 다 왔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여기서 오늘 좀 구경을 좀 하면서 나머지 이제 투어를 해볼 예정입니다. 보통 이제 이쪽에 이제 유교 문화 국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동남아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래 큰 차이는 각 나라별로 없지만 이제 지역에 이제 약간 남방 쪽의 문화를 약간 갖고 있습니다. 북방 쪽의 문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데 베트남 중에서도 한 중부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과 북방이 좀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고 좀 지금 봐지고 있고.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오늘 이어지는 그런 차별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